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차장님,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? 어제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. 바로 이제 화장품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우선 뉴스로 더 이 주식시장 떠나서 뉴스로도 가장 큰 어떤 화제가 됐던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결정이 되자마자 우선 어제도 그 얘기 나오기 전후로 지금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우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서 이런 소재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의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그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마다 그리고 파는 품목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뭐 기초 화장품 대비해서는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 어떤 제품 판매보다도 이 OEM, ODM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어떤 한국 콜마 뭐 연으로 인수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한국콜만 같은 이 OEM 업체들 중에서는 이 한국콜만을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이 화장품 품목 대신 클리오가 어떤 전체 매출의 78%가 색조 화장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최대 수혜주는 바로 이제 클리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종목 말씀드리면 이제 LS세미콘 하겠는데요. 1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,279억을 기록하면서 이 작년 대비해서 116% 어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 올렸는데요. 이 LS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장치,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구동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DCI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판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수요 면에서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분기 실적 은 2분기에도 이어진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반기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실적 계속 나타났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도 역시 그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 효과가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이 눈에 띄게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6배 내외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목표가는 15만 원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LX세미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요일에 종목톡에서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기업이기도 한데요.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. 저희가 화요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드렸고, 계속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간밤에 애플이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, 이 애플 측의 M2 반도체를 또 납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